Showbiz Korea Star Lounge is a segment where we have delightful meetings with celebrities who we dreamt of meeting. And we can hear their straightforward stories as well. Let's embark on a journey filled with sweet and mouth-watering churros and a conversation.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규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Actress Nam Gyuri started out as a member of the girl group SHEA and has now solidified her position as an actress as well. Stepping beyond singing and acting, she is now directing, starting a new chapter in her career as a film director. Our conversation with this multi-talented celebrity begins right now.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는 영화 연출을 하게 돼가지고요. 네. 네, 연출을 막 끝낸 후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 작품을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셨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작품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 국제영화제에서 상 감독님 멘토를 하고 제가 멘티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항상 인간의 양면성이나 인간의 다중성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약간의 미스테리 멜로와 함께 네,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셨어요? 임필상 감독님 아시죠? 네, 마담 뱅덕 연출하신 헨젤과 그레텔과 이번에 마담 뱅덕 개봉하시는데 너 뭐 영화 연출해 볼 생각 없니? 그래서 처음엔 너무 손사래를 쳤죠. 제가 무슨 연출이냐고. 지금 연기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네, 그랬더니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라 그러셔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적극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꼭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힘들었죠. 감독님. 네, 제가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뭔가 애증의 관계가 돼버린. 연출도 네. 하셨고 연기도 네. 하셨고 각본도 네. 쓰셨어요. 네, 네, 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각본은 너무 재밌게 썼고요.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하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카메라 앵글 보고 배우한테 디렉션 주고 제가 오케이를 저 스스로 이게 오케이인지 엔진지 내야 되는 그 상황들에서 되게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배우분들도 있는데 또 제가 그렇게 리액션 드리고 저 스스로는 제가 스스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되게 뭔가 원맨쇼를 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네, 모니터 확인하고 디렉션 체크하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혼자 네. 큐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컷을 내리고 네. 내가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네. 또 보고 또 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남규리 씨가 되게 욕심도 많으시고 이게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더 힘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욕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건데 다른 사람 누구들 인정을 안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어떤 나의 메시지나 아이덴티티가 잘 들어갔으면 그냥 그걸로 되게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우리 배우들, 그리고 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즐겁게 했고 뭔가 되게 너무 부족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 라고 모두가 생각해 주면 그걸로 되게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되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남들보다 되게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카니발도 직접 몰고 삼청동까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주황색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베개 바지 입고 머리 딱 질끈 좀 메고 네. 제가 다리 한쪽 딱 걷고 쪼리 신고 운전을 하니까 모두 다 폭소였어요.
Namgyuri isn't afraid of trying out new things and undergoing changes. She started her acting career through the 2008 movie Death Bell. Since then, she's showing her potential as an actress through diverse productions. 못 살겠다, 진짜. 피해 중간고사라는 작품으로 네. 연기자로서 이제 데뷔를 하셨어요. 남규리 씨한테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것 또한 뭔가 행운처럼 찾아온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작품이 없었으면 제가 연기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게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굉장한 연기에 대한 열정을 심어준 작품이죠. 네. 그때 되게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요. 시야 활동으로. 근데 다른 활동들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고요. 저는 원래 이 상황에 이랬었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요. 라고 얘기할 기회가 정말 이만큼도 없었으니까 그때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판을 띄워놓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게 행복했던 작품이었죠. 영화마다 작품마다 굉장히 다른 역할들을 소화하세요. 네, 일부러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그런 작품들을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나 봐요. 그리고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작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이 그렇게 기억되세요? 그냥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때 다른 미니 시리즈가 들어왔었어요. 네, 감독님이 이제 미팅을 하고 작가 선생님 미팅을 했는데 제가 대본을 읽다가 작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초롱이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무리 해도 초롱이 톤밖에 안 나온다. 제가 이거 드라마 하게 되면 저 하는 거 보시고 나중에 꼭 저 써주세요.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고 사실은 뭐 미니 시리즈 훨씬 뭐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초롱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대본 리딩 갔는데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청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이제 많은 그 가족으로 나오셨던 배우 선생님들이 규리가 훨씬 초롱이에 잘 어울린다. 뭔가 이 친구가 훨씬 막내딸 같고 초롱초롱하고 뭔가 초롱초롱 네,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데 네. 선생님도 저를 한 번 더 불러보시고 지켜봐 주시기로 하셔서 제가 네, 같이 1년 동안 운명처럼 작품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이것 또한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너무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했던 게 49일이잖아요. 네. 그 저를 전에 그렇게 미니 시리즈? 네, 미니 시리즈 제가 정말 잘하는 배우가 되면 그때 저를 꼭 한 번 불러달라고 했던 게 이제 49일이 된 거예요. 역시 이걸 어떻게 다 할지 몰라요. 항상 잘해야 돼.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극적이네요. 여성 팬보다 월등히 많은 남성 팬. 솔직히 나는 싫지만은 않다. O 아니면 X. 오, 아니 솔직히 좋아요. 좋으세요. 그게 아니. 변명할 기회 주시나요? 네. 드릴게요. 물론 여성 팬분들을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해준 남성 팬분들한테 제가 배신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여성 팬이 생겨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남성 팬분들이 가끔 되게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 그냥 되게 귀여워요. 혹시 기억에 남는 남성 팬 있으세요? 유난히 좀 튀어서 기억에 남는다든지. 네, 아마 그 영상은 있을 텐데 제가 그 사람이란 노래를 뮤직뱅크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많은 팬분들이 남규리 이렇게 외쳤던 것 같은데 저 뭔지 기억났어요 지금. 아세요? 제가 네, 머리를 약간
옆가름말에서 이렇게 뭐 머리를 묶고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소절이 끝나고 되게 걸걸하고 삑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해서 그 참았는데 애들이 너무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친구를 너무 막 비웃는 거예요. 사실 오늘 대화를 하면서 좀 느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가 아니다. 되게 가냘표 보이시고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실 네. 건데 되게 털털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맞아요. 되게 털털한데 저 되게 털털합니다. 근데 갖고 태어난 목소리와 배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지금의 배우 남규리는 어떤 작품이나 어떤 역할에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울리는 거는 그만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뻔한 것보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력 있고 네, 반전 매력 희소 가치가 있는 감독님들 보고 계시죠? 네. 네. Actress Namgyuri always strives forward to achieve her goals. We can look forward to her new qualities in the future, and we hope she will continue to challenge herself to new transformations and changes. 올해 말이나 빠르면 내년 초에 드라마 쪽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고요. 네, 좋은 작품으로 좋은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성숙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 개씩 드실? 여러분 스타라운지로 놀러오세요.